나왜지금까지캐미꽂이를쓰고있었지최고편해요아유레카다너무편하겠죠얘두통살걸완전추천안녕하세요마롱입니다오늘은제가이렇게거대한택배박스를준비했는데요얘네들은제가타오바오에서주문한아이패드아이폰액세서리들그리고소품들이들어있습니다이번에한15만원정도주문을한것같은데얘네들을한번씩풀어보면서같이소개를해드리려고해요그럼여러분이랑같이이거한번뜯어볼까요제가타오바오에서는12일에주문을했는데24일에이렇게도착을했습니다거의한2주정도걸렸다고보시면되겠죠제가타오바오에서는두번째로직구를하는거예요저번에첫번째로는옷들을직구를했었는데그옷들은보라카이가서좀많이입었던것같고솔직히재질은그렇게까지좋지는않더라고요지금이렇게가타오바오에서시킨물품들인데요하나씩뜯어보면서설명을해드릴게요자먼저이거타블렛거치대로제가쓸거랑엄마가쓸거이렇게하나씩주문을했는데요일부러두개의다른버전을주문을했어요어떤게더무게를잘견딜수있는지이런것들은알려드리려고합니다보니까얘랑얘랑은한$10정도가차이가났어요자육안상으로봤을때는크게차이가있어보이진않는데요오아이렇게내가자유자재로움직일수가있는그런아이인것같습니다여기이렇게고정하는부분이있고요살짝모양을마음대로조정할수있는와이어타블렛을고정할수있는이판때기얘를이렇게연결을하면은되는것같아요어여기이렇게돌리면은이렇게고정할수있는이부분이이렇게늘어납니다고정을시키고닫아주면되는것같아요지금전여기아래책상이있어서여기다고정을하고있는거거든요어됐다오괜찮은데이제여기다아이패드를한번꽂아볼게요불안하지만아이게무슨일입니까이게무슨일이에요실패했다무거운가봐요아이패드가이건아니지예지금일단44위안에구매한자바라는실패입니다더비싼아이도살짝불안해지고있는상태인데요일단두번째52위안에구매한다른자바라사실얘도생김새는비슷해가지고조금불안한데똑같이생긴것같은데그래도얘는처음부터연결되어있는게아니라분리가되어있어요아뭐야설마지금얘랑아까그44위안인애랑요길이밖에차이가안나요요거때문에지금근데내가여기다돈을더쓴거구나이미아이패드를안꽂아봐도알것같은이내구성일단책상이나이런데고정되는건진짜완벽하게고정이돼요제생각에는아이패드미니정도까지는충분히커버가능할것같은데아이패드프로는아닌것같습니다 알겠어이게힘이안되는건데피네아이패드프로는내가못버팁니다제가혹시나모르니까한번이케이스를벗겨본다음에다시고정을시켜볼게요아이패드프로잡아라이걸어떻게잘조절을하면쓸수도있을것같은데저는일단지금이상태로는쓸수가없을것같아요그리고이거는아마종이질감필름이아닐까싶어요그래서두장을구매를했고요근데지금일단제가필름을붙여놓은상태라서얘를쓰다가조금살짝다른것같다싶을때바꿀것같은데그때한번인스타그램으로이후기를들려드릴게요종이질감필름을사용했을때는펜촉이너무빨리닳는다고해서일부러얘로붙인거거든요화질저하도조금문제가되고그래도나름잘해서왔네요이거밀대도있고그리고얘는무엇일까강화유리필름지금아이패드는저희둘째이모가제졸업선물로구매를해주신제품이고요워낙제가갤럭시덕후잖아요근데하도주변에서아이폰을써라에어드롭도안되고사진도갤럭시는이상하게나온다해가지고아이폰8을지인한테싸게중고로구매를했습니다사실얘를받고나서도불안해가지고아이폰이워낙잘깨진다고하잖아요그래서불안해가지고아이폰을들고다니지못했어요이렇게안에포장이되어있고요화이트네
투명을 뜯어볼게요. 그래서 그냥 일단 구매할 때 저렴하니까 화이트랑 투명이랑 둘 다 구매를 해봤는데 여기 항상 들어있는 것처럼 뭐 부착 방법이나 알코올 솜 요거 닦는 거 그리고 이 케이스까지 들어있는데요. 이게 맞는다고? 살짝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풀 커버가 아닌가 봐요. 아하, 간신히 화면만 간신히 가릴 수 있어요. 보이세요? 투명은 이 화이트보다 여기 화면에 있는 부분만 가리기 때문에 약간 옆에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지금 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화이트 버전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집중해야 된다고. 알코올 솜도 뜯어서. 오케이. 됐어. 화이트 괜찮네. 어차피 여기 베젤인가? 이게 화이트라서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것 같아요. 패스! 그리고 그거랑 같이 배송 온 게 케이스인데 이거가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기 전에도 사고 싶었던 케이스였어요. 제가 수기의 달달별 문구점? 그분 영상을 보다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 키보드랑 같이 들어있는 케이스가 키보드가 있는 형식이고요. 나름 여기 펜을 쓰는 부분이랑 잭들이 들어가야 하는 곳 그런 데는 다 구멍이 뚫려 있어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건 여기다 펜슬을 꽂아가지고 보관도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보통 쓸 때 가지고 다니지 않을 땐 여기다가 바로 장착을 하면은 바로 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얘가 키보드예요. 블루투스 키보드인 것 같은데 근데 자석이 딱 붙네. 커넥트를 시켜주겠습니다. 여기 블루투스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놔두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하겠죠? 뭐지? 왜 이러지? 당황스럽네. 누르는 대로 인식이 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일단 얘를 충전시켜놓고서 다음 것부터 까보도록 할까요? 이런 스티커도 함께 같이 옵니다. 되게 저는 이런 걸 붙이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붙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얘 이 기다란 거에 또 들어있을 텐데 펜슬 팁 커버! 얘도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그 케미꼬지, 낚시용품 케미꼬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그닥 만족스럽지는 못한 필기감이어서 혹시 모르니까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얘네들도 구매를 했는데 저는 투명이랑 이렇게 흰색 얘네들로 구성된 이 케이스를 구매를 했고요. 딱 맞는다. 완전 딱 맞아요. 얘가 필기감이 괜찮을까? 오! 굉장히 스무스해요. 소리도 안 나고 너무 좋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써주는 게 와, 얘 두통 살걸. 유레카다. 얘는 진짜 완전 좋아. 케미꼬지는 살짝 제가 깔끔하게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잘린 부분이 살짝 걸려서 스무스하게 필기감이 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산 이 펜촉 팁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려지고 이게 완전 애플 펜슬을 위해서 나온 아이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끝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짜 필기감이 끊기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완전 추천.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저는 지금까지 썼던 케미꼬지나 목공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얘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일단 얘가 잘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완전 마음에 들어. 잘 샀다. 아, 그리고 요거는 애플 펜슬의 케이스입니다. 이건 엄마 애플 펜슬을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저를 위해서 구매를 한 건데요. 제 거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거 너무 비싸잖아요, 애플 펜슬도. 그래서 이거를 아직도 뜯지 않고 있었어요. 기본 필름. 드디어 뜯을 수 있습니다. 69위안인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12,000원 정도? 잘 들어가네.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이거 아닌가 봐. 거꾸로 꼈나? 이렇게네. 완벽하게 옷을 입혀줬습니다. 약간 컬러가 2019년 팬톤 컬러 그런 느낌이거든요. 세레니티랑 로즈쿼츠 색깔? 아, 제가 또 이런 색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건 내 거다 싶어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굉장히 이게 슬림하게 핏이 돼가지고 딱 맞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막 거슬리는 부분도 없고 이것도 이렇게 두 번 터치하면은 지우개로 바뀌는 인식 이것까지 완벽하게 됩니다. 이거는 추천.
굉장히 만족스럽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랑 같은 곳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약간 연필 느낌? 시중에 판매하는 연필 느낌의 디자인 요거는 엄마한테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 펜슬 팁이 되게 비싸다고 해가지고 4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 모를 펜촉 다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를 구매를 했고요. 뭐지? 이것도 펜슬 케이스 같은데 얘는 이렇게 생긴 아이네요. 핑크색, 베이비 핑크. 뭐 없었는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펜슬 대랑 이게 꼭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로고가 나오도록 착용이 되는 이런 베이비 핑크 컬러의 케이스고요. 이거는 끝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로 글씨를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거 괜찮아. 굉장히 스무스하게 써지고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제가 구매한 다른 팁 그거를 구매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거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걸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필기감이 그냥 케미코즈로 했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나 왜 지금까지 케미코즈로 쓰고 있었지? 이 위에 있는 캡 여기 동그라미 살짝 달려있는 거 요걸로 맞고 다니라 이런 느낌 같은데 요거를 쓰면은 글씨가 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렇게 해도 글씨가 써지지 않고요. 어? 써졌어. 아, 이렇게 꾹 누르면 글씨가 써지는데 이거는 글씨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팁! 요 팁으로 쓰면 글씨가 써지는 걸 봐서는 요거는 올인원 패키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이폰 케이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 얘는 노트네? 제가 노트를 또 구매를 했네요? 제가 사실 노트 존버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질리도록 보셨을 이 마리모드 케이스 드디어 탈출합니다. 그냥 심플한 이런 베이비 핑크 컬러의 케이스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 그냥 하나만 오는 줄 알았는데 아이씨 뒷딱 뻑뻑하네. 이거 그립톡도 같이 오더라고요. 딱 맞게 이렇게 붙였고요. 이렇게 약간 새 느낌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저희 아이폰 케이스로는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요. 그냥 저렴한 아이로 구매를 했고요. 어? 얘도 그립톡 같이 따라오네? 이거 같이 주네. 나쁘지 않네. 제가 생각했던 디자인의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짠! 얘를 붙이고 싶지 않아. 이거는 이지피지에서 주신 마롱이라는 그 하트 그립톡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얘를 쓰다가 너무 꼬질꼬질해지면 바꿀 아이까지 구매를 했는데 요 아이입니다.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컬러도 괜찮고 되게 약간 차분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어씨, 얘로 바꿀까? 얘한테는 요 검정색 이 그립톡이 따라왔는데 약간 봄, 여름 같이 좀 화사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얘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소품들을 또 구매를 했어요. 촬영 소품들? 지금 막 열어본 이 박스는 해산물? 해산물? 해조류 아이들이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요런 불가사리 이렇게 진짜같이 만들었고요. 이렇게 소라들 요런 소라 이런 조개 약간 바닷가에서 주울 수 있는 듯한 그런 조개들 이런 골뱅이들 골뱅이? 요런 조개까지 약간 여름 때 조금 스포티한 느낌 그리고 약간 바닷가에서 할 수 있는 듯한 메이크업 이런 거 촬영을 할 때 소품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얘들을 일단 구매를 해놨고요. 아 이건 조금 가짜 티난다. 요거 그 몬스타라 이파리 있잖아요. 그건데 아 가까이서 보면 아주 가짜 티가 납니다. 이런 조화 느낌 굉장히 선명한 조화 느낌이 나는데 또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티가 안 나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몬스타라인지 이 조화인지 모른 척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얘는 또 좀 그렇네. 약간 촬영 소품으로 아 이거 있으면 좀 괜찮을 텐데 할 때가 많아가지고 쓰고 싶어서 얘 이렇게 이렇게 튤립들까지 구매를 했는데요. 이 튤립들도 진짜 다 좋아해요. 물론 생화들이 진짜 예쁘고 생화를 집에 놔두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아, 너무 빨리 죽어버리잖아요. 약간 옐로우빛, 그리고 분홍빛, 화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 이거 살짝 조금 불안해요. 아하! 아 요런 느낌! 그 모델분이 굉장히 빳빳하게 약간 나무 판자를 들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들고 계셨어요. 시트지 같은 느낌이네요. 심지어 양면이 질투 달라가지고 쓸모는 많아요.
얘는 제가 우드를 구매한 것 같은데 얘도 뒷면이랑 앞면이 다른 패턴입니다. 나름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나쁘지 않아. 이렇게 쭈글쭈글 말린다는 게 조금 흠인데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페이유의 신발 약간 타오바오 하면 페이유의 이게 공식인 것 같더라고요. 페이유의 신발이 진짜 유명한데 공식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기본 블랙에 이런 컨버스 느낌 이런 느낌으로 페이유의 신발 하나를 구매를 했고 살짝 그 공식 이런 페이유의 마크 아시죠? 요거로 뮬을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운동화 같은 거는 이런 뮬 형식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그냥 슥슥 슬리퍼처럼 신고 다니기 너무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유에가 워낙 그런 착용감이 좋다는 평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구매할 때 세일하던 기념으로 그냥 두 가지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우와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이게 이렇게 쑥쑥 들어가거든요. 아씨 크네. 230 아닌가? 제가 230에서 235인데 235를 산 것 같아요. 아닌데? 230 샀는데? 아 뭐 슬리퍼로 신기에는 좋겠지만 크네. 아깝다. 언니가 신겠네 또. 아씨 얘도 크려나? 얘는 조금 맞다. 헉! 이거 괜찮다. 완전 편해. 진짜 편해요. 이런 컨버스화 같이 생긴 것 중에 최고 편해요. 진짜 푹신푹신. 하나 더 살걸. 다른 디자인으로 하나 더 살걸. 대박이다. 물건이다 물건. 여러분 타오바오에서 직구할 때 페이유의 신발 꼭 한번 사보세요. 물론 개인 차에 따라서 안 맞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를 구매를 해보시고 그게 진짜 만족스럽다 싶으시면 다음에 또 많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편하네요. 진짜 푹신푹신하고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게 약간 세일해서 15,000원 정도였거든요. 다음에 들어. 그럼 얘 마지막으로 한번 진짜 되는지 점검을 해볼게요. 이게 연결도 안 되고 아 불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약간 책 형태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무게가 조금 생겼는데 여기 키보드를 가지고 다니면 이 정도 부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원래 제가 본 것처럼 잘 작동이 돼야 될 텐데 말이에요. 엔터를 치고 있거든요. 예. 망했습니다. 전혀 다른 것들이 눌리고 있어요. 망했다고 합니다. 망했다고 합니다. 망했다고 합니다. 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또 목이 쉬고 목이 계속 가고 있어. 오늘도 이렇게 제가 택배를 한번 뜯어봤는데요. 물론 제가 실패한 아이들도 있고 뭔가 왜 샀는지 모르겠는 아이들도 있고 검증이 안 된 애들까지 있지만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하게 살 수 있어서 전 좋았던 것 같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은 다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를 기재해둘게요. 그럼 제가 목소리가 또 나갈 것 같아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